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밤 오후 7시 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낮에는 그 여기서 가까운 도시에 이발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이발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땐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그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다녀오질 않았다. 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이번엔 진짜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다녀온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쪽의 의견을 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그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갔다 오지 않았다. 아, 마르코 폴로가 뭐 이태리를 떠났다 해도 흑해나 그렇지 않은 조금 더 멀리 갔다고 하면은 페르시아만 정도에 갔다가 왔을 것이다. 그리고선 페르시아만이나 이런 데는 그 여러 곳에서 떠돌이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게 헛소문들이 많이 돌아간다. 그런 헛소문을 듣고 마르코 폴로가 이제 얘기를 한 거다. 뭐 이런 그 논리로 그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갔다 오질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전번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마르코 폴로가 진짜 동방을 갔다 온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귀환에 동행했던 중국인 사신에 대한 영락대전의 기록.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귀환에, 그러니까 이태리로 되돌아가는 데에 동행했던 중국인 사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르코 폴로와 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중국인 사신이 기록한 영락대전이라는 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보면은 동방견문록 서장, 그러니까 동방견문록 서장이라는 건그 처음에 시작되는 장이다 이거죠. 제17장에서는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떠날 때 동행했다는 3명의 중국인 사신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원나라가 멸망한 후 명나라 시대에 편찬된 중국 측 사서인 영락대전의 참적에 등장한다. 이때 동행한 사신의 이름은 이 책에만 등장하는 것이고, 영락대전은 중국에서도 그다지 널리 읽히지 않지만 진설화서 신뢰성이 높다. 또한 당시 그 사신에 대한 기록은 목적지였던 일칸국의 자료에도 나타난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동방견문록에 정확히 언급되었기 때문에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다녀왔다는 것만큼은 사실임을 입증한다. 훌라구가 보낸 사신의 이름은 우르라이, 울라타이, 아비스아, 아프스카, 허조코자이다. 중국의 그 영락대전이란 책에 보면은 거기 그 마르코 폴로와 동행했던 중국의 사신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는 겁니다.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원나라가 남성을 멸망시킨 후 성벽을 철거한 것을 기록한 유일한 외국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나라가의 황제가 쿠빌라이라고 했잖아요. 쿠빌라이가 남송이란 나라를 이제 멸망시킨 후에 성벽을 철거한 것을 봤다. 이렇게 기록한 유일한 외국인이라고 하죠. 마르코 폴로가 그 성벽을 철거한 것을 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외국인이라고요. 동시대를 살던 중국인을 제외하면 이런 기록을 남긴 사람은 마르코 폴로가 유일하다. 그 성벽을 철거한 그 얘기를 기록에 남긴 거는 뭐 중국인이라면 기록에 남겼겠지만 외국인으로서 이거를 본 사람은 마르코 폴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이거죠. 오도가도 할수 없는 아주 명백한 증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원나라의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까부수는 그런 장면까지 이 마르코 폴로가 봤다는 얘기죠. 어?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오지 않았다면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썼겠어요. 어? 정말 페르시아만 정도 나가서 어? 떠도는 소문이나 듣고 뭐 기록을 했다면은 아니 이렇게 중국에서 성벽까지 무너뜨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직접 마르코 폴로가 이건 중국에 가서 자기 눈으로 봤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다 이거죠. 성벽은 기본적으로 약탈에 대한 방어 역할이 목적이라 철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상황인데 원나라가 이민족 침략 왕조라서 가능한 일이었기에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봐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성벽을 축조하고 쌓는 일은 소문이 나서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남의 땅을 이렇게 침략으로 정복을 해가지고 성벽을 허문다. 이거는 이게 침략 그거를 공표하면 세상에 공표하면 이게 침략 내가 침략자요. 내가 남의 나라를 침략한 도둑놈이요. 스스로 인정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 자기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침략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성벽을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차지한 다음에 그 나라에 있던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공표할 떳듯이 내놓고 공표할 일이 못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마르코 폴로 외국인이 이걸 알았겠는가 그 말이죠. 이거는 실제 현장에 가보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고죠. 성벽을 축조하고 세우는 일은 떠들어서 거기에 소문을 낼 수 있지만 남의 나라를 침략해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에 있던 성벽을 허문다는 거는 이거는 뭐 떳떳하게 소문 낼 일이 못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비밀의 비밀적인 일인데 가보지 않은 이상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죠. 가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죠. 그리고 또 원나라의 도로 규정을 기록한 기록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 교문록에 보면은 그 당시 그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갔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원나라의 그 도로 규정 있잖아요. 도로 규정. 그것까지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니 원나라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원나라의 도로 규정까지 적을 수가 있나요? 그 구빌라이칸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라서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뭐 몇 가지 일들이 몇 가지 일들이 이거는 뭐 명백한 마르코 폴로가 명백하게 동방을 돌았다니고 원나라에 왔었다는 걸 증명한 것다 이거죠. 아니 여기서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 당시 진나라와 북위 만리장성은 별로 남은 게 없는 폐허뿐이었고 명나라 만리장성은 당연히 건축되지도 않았다. 또한 완전히 폐허라는 표현은 아니라 해도 남아있는 게 있다 해도 만리장성은 중화와 유목 야만과의 경계선이었고 원나라가 그 경계선을 넘은 침략 왕조인 이상 이를 그리 보여주고 싶어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족의 경우는 마르코 폴로가 몽골족이나 북중국의 거란족, 여진족, 서역의 생목인과 주로 접촉하고 한족과 많은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모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애당초 이만큼 이색적인 것을 안 적을 리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도 정말 봤다 해도 기억에 안 남을 수 있고 별 이유 없이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중국에 가보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보면은 천족 여러분들 그 천족이란 거 아시잖아요. 중국에는
여자들 발을 아주 그 크지 못하게, 여자들이 발이 크면 도망간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이 발이 크지 못하게 발을 아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신발을 신킨다든가 이 끈 같은 거, 단단한 끈 같은 걸로 발을 꽁꽁 싸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발이, 발 사이즈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전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전족도,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는 이 전족이라는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르코 폴로가 뭐 중국을 갔다 왔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 마르코 폴로가 중국, 이 전족이라는 건 중국의 일반 그 평민들의 한테 그 유행했던 풍습이거든요. 마르코 폴로가 평민들을 상대하지 않은 이상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이 말이죠. 마르코 폴로가 그 쿠빌라이 밑에서만 일을 하고서는, 또, 그런 사람인데. 게다가 당시 원나라에는 생목인 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도 딱히 이해되지 않을 일은 아니다. 정사 이름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업적을 쌓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일개 관리에 관한 기록이 조선 왕조 실록 마냥 상세하게 남아있을리가 만무하다. 또한 만에 하나 기록이 실렸다고 해도 현재 원나라가 직접 남긴 문서나 기록물은 대부분 유실된 상태의 일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원나라의 기록물을 토대로 명나라가 편찬한 원사가 남아 핵심 사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후대의 기록이기에 어느 정도 생략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처음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만, 원나라 기록에 마르코 폴로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 동방 견문록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대의 그, 지금 그렇게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도 기록이라는 게 누락이 되는 수가 있고, 빠뜨리는 수가 있고, 또 다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다 기록이, 여러분, 6.25 때도, 6.25 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이런 이 문서들이요, 많이 불타고 유실이 됐습니다. 1950년대 때에도 그렇게 유실이 되고 그랬는데, 1200년대에 그렇게 미개했던 시절에 원나라의 기록들이 수많은 이렇게 주변국들과의 전투를 벌이면서 그게 온전히 남아있었을까요? 유실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그 주변국들과의 싸움에서 전쟁하는 동안 유실이 됐을 수도 있다,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2012년 4월에 독일 튜빙겐 대학교의 한수 윤리 보겔 중국학 교수는 마르코 폴로가 정말로 중국에 갔다는 학설을 다시 내놓았다. 이 독일에 2012년도 4월 달에 독일의 그 튜빙겐 대학교의 한수 율리히 보겔이라는 그 중국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마르코 폴로가 정말 중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니까 맞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는 당시 원나라의 지폐의 제조 과정과 모양, 사용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썼다는 점. 예.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 보면은 그 당시 그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갔을 그 당시에 그 원나라에서 사용하던 지폐, 지폐를 어떻게 제조하는가, 이렇게 제조하는 과정, 그리고 모양,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직접 중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상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갔다 왔다는 건 뭐 아주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걸 그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에서 중국학 교수를 지내는 사람들이, 중국학 교수를 지내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중국의 소금의 제조 방법과 주요 산지를 독자적으로 정확히 기술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물론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학설은 아니라
논란은 계속될 듯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보면은 그때 당시 중국에서 있었던 중국에서 행했던 소금을 만드는 기술, 제조 방법 이런 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르코 폴로는 마가 뭐 자라라고도 한다. 일본의 영어식 표현인 재편 역시 유래는 동일하다. 단 동방 견문록에서 재편이 유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쓴 회사의 경비 사용력 및 보고서가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 내용이 변형되었고 대히트를 기록하지만 당시에 출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대였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메리카 대륙의 이름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만리장성에 관한 그 전족. 그 이제 동방견문록에는 돛대가 다섯 개로 되어 있다. 배의 돛대가 다섯 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발굴된 배가 돛대가 세 개뿐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유실에 관해서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록을 했어도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 평화 시대도 아니고 주변국들과 자주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하는데 기록을 했다고 한들 그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원나라 법전인 지정조격조차도 중국 내에서는 실전되었지만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이란 그 원나라의 법조항이 담긴 그런 그 역사 서적이 원나라에는 없다는 겁니다. 실전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은 실전이란 얘기는 전쟁으로 이루어졌다, 전쟁으로 유실이 됐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한국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원나라의 그 법조항을 담긴 책이 원나라에서는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책이 한국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봐라 이거죠. 전쟁이란 건 그렇게 뭐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전쟁 중에 많은 문서가 그 불타거나 또 없어지거나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내가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다녀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마르코 폴로는 확실히 동방을 다녀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번 하는 그쪽으로 돌아가 보면은 마르코 폴로는 살아생전 욕을 무지 먹었고,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는 살아생전에 그 주변 사람들이 마르코 폴로를 보고 저게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참 좋은 표현이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새끼가 또라이야. 저 새끼가 아주 거짓말 구라쟁이야. 이런 식으로 많은 욕을 했다는 거죠. 죽을 당시에도 친척들이 거짓말쟁이 마르코 폴로의 후예라고 놀림거리를 남길 셈이냐. 그건 내가 전번에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마르코 폴로가 임종할 그런 즈음에 친척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제 마르코 폴로가 곧 이제 임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친척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든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네가 그렇게 살아생전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죽으면은 우리가 또 손가락질 받는다. 저게 거짓말을, 어? 조상 중에 아주 큰 거짓말쟁이 피를 이어받은 가문이야. 전부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피해를 보니까 네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았을 때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실토하고 죽어라. 이렇게 닥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는 정말 나는 동방을 다녀왔다. 내가 얘기를 한 것은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것에 반의 반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디로 이 마르코 폴로가 선구자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선구자입니다. 개척자죠. 개척자.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죠. 그 대부분의 이태리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살다 한평생 살다가 그냥 고향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나가는 걸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근데 마르코 폴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용감하죠. 예,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나무위키 마르코 폴로는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의 여행 경로 잠깐만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이시죠? 그럼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경로를 일으킨 겁니다. 예, 상당히 이게 경로가 광범위하죠. 마르코 폴로가 여행을 한 경로인데, 1271년에서 출발해가지고 1295년까지 그러니까 뭐 24년 동안 돌아다닌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다닌 게 한 24년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이 브라운 색깔이라고 할까 이 브라운 색깔이라고 합시다. 예, 브라운 색깔로 된 선은 이제 동방으로 이태리 베니스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방으로 이렇게 온 경로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자주빛깔의 라인 이 자주빛깔의 라인은 이 되돌아간 이태리로 되돌아간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이 저 브라운 선을 한번 봅시다. 베니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금 중동 지방, 지금의 그, 중동 지방을 거쳐가지고, 호르무즈 해를 해서 발흐, 카슈카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뭐, 베이징 상도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왔고,
되돌아간 경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동방으로 온 경로는 거의 이렇게 지름길로 왔는데 되돌아간 경로가 이게 상당히 멀죠. 봅시다. 베이징에서 뭐 파간, 뭐 중국의 양저우, 지금의 뭐 대만 앞바다를 거쳐가지고 지금 뭐 베트남 있는 쪽으로 와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대륙 앞바다를 거쳐서 호르무즈 해협, 중동 지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의 유럽,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흑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태리로 되돌아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 브라운 색깔이 이제 그 이태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방으로 온 경로고, 이 자줏빛 라인이 뭐냐면은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의 인도네시아, 뭐 대만 앞바다, 지금의 남중국해죠. 남중국해에 뭐 미국과 그 중국이 그 갈등을 벌이잖아요.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도 앞바다, 인도 대륙 부근의 바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 때는 거의 이 뭐 아주 지름길 정도로 왔고, 갈 때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빙 돌아가지고 엄청난 거리로 이태리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르코 폴로는 말이죠. 마르코 폴로는 선구자입니다. 그때 당시 누구나가 다 이제 그, 누구나가 다 그 멀리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게 그, 자칫하다간 여행길에 죽을 수도 있는,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길을 무모한 도전을 벌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동방까지 이제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되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15살 이 사람이 그 이태리에서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어렸을 때 이태리에서 출발했으니까 되돌아간 것이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출발했으면은 되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실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태리로 되돌아가가지고 결혼을 했다래요.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자녀, 여기 보면 그래서 자녀가 3명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 나무 익히는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에는 그 내일이 일요일 날이니까 내일도 이제 녹화를 할 수가 있죠. 내일은 그 마르코 폴로에 대한 그 책을 리딩 해보는 그 하여튼 그 동방견문록도 리딩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녹화를 한 지가 29분을 경과했습니다.